뜨거운 열정은 계속됩니다. 2021 K3리그 17라운드 김포FC와 FC목포의 맞대결 지금부터 중계방송 보내드립니다. 김진영 골키퍼, 전상훈, 박경록, 김태한, 이용, 김혜성, 조향기, 이강현, 윤민호, 손석영, 정희찬이 선발 출전합니다. 자, 강심 FC목포 이휘수 골키퍼, 박선용, 전인규, 김성진, 김혜식, 임대준, 김동욱, 박승렬, 신성재, 김원민, 김훈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27도로 꽤나 높은 온도 속에서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목포, 화면 오른쪽이 김포입니다. 자, 앞선 두 차례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이 FC 목포가 이제 몰아붙이면서 네, 보겠습니다. 지금 장면. 잘 열어줬어요. 계속 갑니다. 자, 좋아요. 자, 네. 자, 지금은 각도가 없긴 했습니다만 유지 골키퍼가 잘 잡아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김포 FC가 올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어떤 공격 패턴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이제 슈팅까지 했는데 자, 정말 역시 이휘수 선수가 이제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은 힘이 굉장히 좋은 손석영 선수의 모습을 한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이렇게 어깨싸움을 잘 버틸 수 있다는 게 공격 자원. 아, 이번에 잘 붙여줬어요. 자, 좋아요. 자, 세컨 슛. 네. 지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야, 붙여줬고요. 헤드. 자, 좋아요. 네, 골! 이영 선제골 뽑아냅니다. 김포 FC. 자, 역시 이 세트피스의 강한 모습을 또 보였고 또 그 과정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으면서 마무리까지 해내는 이용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저 여유 있는 셀레브레이션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자신이 있었다. 이런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또 의지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용 선수가 굉장히 깔끔한 마무리. 이건 당연하다는 듯이 이건 넣어줬어야지 하면서 본인을 자축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헤딩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동작에서 김태환 선수가 터닝 크로스를 자, 그리고 지금 또 목포의 벤치에서는 조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포의 벤치에서 저 어떠한 상황이죠? 자, 지금 이 득점 과정이 인정이 안 됐나요? 네,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이 득점이 인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앞서서 반칙이 있었군요. 아, 네, 그 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경합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심판은 또 파울을 인정하고 지금 노골 선언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김포의 벤치에서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중앙 얄료를 줬어요. 자, 박승렬! 박승렬! 네, 줬어요. 투입 됐고요. 자, 세컨 슛! 떴습니다. 자, 지금은 또 한 차례 FC 목포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패턴 플레이를 잘 보여주었고 이 사실이 박승렬 선수가 이제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왼발에 걸렸는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은 공격 전개를 펼쳤습니다.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잘 열어줬고요. 네, 잘 잡았어요. 네. 김혜식. 자, 김혜식 붙여줍니다. 자, 네. 자, 지금 마치 슈팅을 하듯이 온몸을 던져서 그대로 갑니다. 왼쪽 잘 열어줬습니다. 선택 좋아요. 터치 좋았고요. 자, 네, 슛! 정면! 세컨볼! 슛! 네. 들어갑니다. 자, 김포가 왜 1인지 김진영이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또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것으로 또 보이는데 그 전 장면에 김진영 선수의 굉장히 좋은 세이브. 오늘 굉장히 어떤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정말 잘 잡고 잘 때렸거든요. 네, 그리고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나자 잡으려던 자세를 그대로 풀어내면서 쳐내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오프사이드 선언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만큼 이 집중력 굉장히 수비를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전상훈 붙여줍니다. 네. 네. 수비가 머리로 걷어냈고 네. 네. 전상훈 그대로 슛! 역금을. 지금은 왼발로 강하게 한 차례 때려봤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이 FC 목포 수비수들의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공을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보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 다시 또 이렇게 상대의 공격을 내줬는데 지금 한 차례 굉장히 좋은 슈팅이 또 가져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지금은 박선영 선수에게 볼이 향했습니다만 잡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전상훈에게 기회가 왔는데 옆구물을 때려 추가 시간도 이제 다 흘러갔고요.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7라운드 김포와 목포 포더비는 전반전엔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역시 양팀 모두 이 최소 실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포FC, 화면 오른쪽이 FC 목포입니다. 포FC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에 있는 손석용 선수가 내려오면서 중원의 숫자 싸움을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윤민호. 자, 윤민호. 자, 잘 열어줬어요. 오른쪽 대시합니다. 김혜성 넷골! 김혜성!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은 김포입니다. 자, 지금은 측면에서 굉장히 상대 허를 찌르는 낮고 빠른 크로스를 시도했고, 네, 정말 이렇게 낮고 빠르게 가면은 사실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대단한 크로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혜성 선수가 사실은 저 위치에서 슈팅을 가져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슈팅이라고 보기보단 조금 크로스의 목적이 조금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지금 그 킥이 굉장히 낮고 빠르게 가면서 수비가 반응하지 못하게 굉장히 좋은 마무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그라운드가 조금 미끄러웠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땅볼로 저렇게 빠르게 빨려 들어가면은 아, 키퍼 입장에서 대처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올 시즌 이 3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굉장히 좋은 킥력을 보여줬던 김혜성인데, 자, 정말 이 좋은 킥력을 이번 장면에서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그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윤민호 선수의 돌파가 너무 좋았고요. 아, 잘 열어줬어요. 스피드를 살려서, 아, 지금은 크로스를 노렸던 것 같은데 굴절이 되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네. 자, 지금은 수비 맞고 들어가면서 김혜성 선수에게 럭키 득점이 한 차 직관왔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리플레이는 네이버 중계 아이탑 21 스포츠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격 기회 다시 갑니다. 슛! 네. 자, 역시나 제가 다른 얘기를 할 때마다 선수들이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자, 지금은 굉장히 또 순간적으로 원투패스가 잘 나왔고, 네, 정말 오늘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정희찬 선수 출연해내고 있습니다. 네, 잘 버텨줬고요. 아, 하지만 김혜식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수비 성공. 아, 그러나 아, 지금 네, 패스 컷볼! 자, 네. 네!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5초로 마음 놓고 때려봤는데 슈팅이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한 팀씩 쉬잖아요. 쉬면서 그 팀마다 경기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김포는 한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1등입니다. 자, 좋아요. 지금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역시나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선수들 위협. 이영찬 띄워줬습니다. 자, 네! 아! 땅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이거는 상대의 순간적인 공간을 허를 찌르는 이런 크로스가 이어졌고, 지금은 조명철 선수가 다이빙 헤딩까지 가져갔는데 아, 네, 지금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노마크 찬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지금 헤딩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네, 끝까지 헤딩을 가져갔고, 아, 네, 지금은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포는 이 자신들이 흐름을 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득점까지 기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여줬고, 자, 잘 네, 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자, 역시 크로스입니다. 역시 네, 이 FC 오퍼는 크로스를 올린 상황에서 이 중앙에 위치하던 이영찬 선수가 순간적으로 침투를 했고, 이 그 과정에서 이제 PK까지 얻어내는 굉장히 좋은 찬스를 또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오늘 김혜식 선수가 왼쪽 공간에서 뭔가 할 것 같았거든요. 아, 결국에는 킬링 크로스를 찔러줬고, 자, 그 패스를 받았던 공격 과정에서 또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야, 박수를 칠 수밖에 없죠.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 크로스가 좋은 김혜식 선수임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김포FC 선수들이 좀 쏠렸습니다. 네.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이영찬 선수가 파고들었고 결국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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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골! 골! 동점골! 김동욱. 자, 김동욱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골을 터뜨렸고 이렇게 되면 시즌 2호 골을 기록하는 김동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재밌어집니다. 자, 역시 김동욱 선수가 이제 김포FC 상대로 득점을 했었는데요, 2라운드 때. 그 이후에 또 오랜만에 2호 골을 기록하면서 이 김포FC에 대한 어떤 좋은 인상을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앞선 경기에서 김해는 실축을 했다고 해서 비슷한 기운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희혁 지금 모두가 그라운드 안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롱스로인. 자, 띄워줬고요. 자, 세컨볼! 네! 이렇게 떴습니다. 지금은 수비 입장에서 깔끔한 처리가 되지 못했거든요. 조향기 선수가 마무리까지 지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조향기 선수가 슈팅을 후반전에 들어서부터 이제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 네, 지금 아쉽게 또 떴습니다. 네. 자, 지금 김혜식의 헤딩이 멀리 가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조향기 선수에게 어시스트가 전방 연결 이어졌습니다. 한희혁. 자, 좋아요, 한희혁. 야, 한희혁.
아, 네. 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고 나왔어요. 있는데 3패 조커. 자, 한희영. 아, 네. 자, 지금은 공간이 비좁긴 했습니다만. 자,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이슬찬.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또 이슬찬 선수가 언더래핑을 시도하면서 이 영입된 선수들 간의 호흡을 또 보여줬는데 네. 아,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킥 기회를 이어가고 있는 김포. 자, 이 장면인데요. 자, 확실히 한희혁 선수의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본인을 이어가서 득점까지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사실 김포에서 데뷔전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투입했다는 것은 감독의 어떤 신뢰를 또 보여줄 수가 있고 그에 보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보답하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후반전 5분 남아 있습니다. 이슬찬 가까운 쪽 봤고요. 네. 높게 뜬 공. 네, 흘렀어요. 슛! 잡다! 이거 이 세트피스 찬스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갔고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뒤에 혼자 남은 이런 찬스 놓치지 않고 마무리합니다. 자, 저희가 뭔가가 더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교체 들어온 한희혁과 이슬찬이 코너킥을 얻어냈고 이슬찬이 또 코너킥을 맛있게 전달했는데 자, 이용 선수에게 꿀이 떨어졌습니다. 자, 사실 전반전에 이용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긴 했지만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인에게 있어서 오늘 경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득점까지 이어진다면 오늘 경기 집에 가서 아주 편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 잘 붙여줬고 높게 뜬 공이 자, 아, 이용 선수에게 배달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 헤딩으로 세컨볼을 다시 넣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이 FC 목포 선수들의 이 수비수의 클리어 미스로 흐르면서 또 실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용 선수에게 노마크 찬스 절대 놓치지 않죠. 자, 비록 수비 자원이긴 합니다만 오늘 골 취소 장면에서도 그렇지만 득점 감 때립니다만 굴절됐고 다시 김도욱. 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포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정말 치열했던 경기였는데 결국 선두 김포가 또 승점 석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패배를 거두